우리가 짚고 선 땅, 이 땅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국토 지질, 광물 자원, 석유 해저, 지질 환경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은 지하수 연구센터라는 곳을 방문해서 어떤 연구를 펼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 가시죠. 여기가 지금 지하수 연구실 맞는데, 일단은 갔다가 이제 안을 살짝 한번 들여다보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네요. 한번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연구센터의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우리 연구실은 지금 딱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막 장비 같은 것도 이렇게 많고 한데,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지하수나 지하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미생물의 역할과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라 그러면 제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현미경 딱 들여다보면서 막 뭐 하는데, 그런? 물론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현미경보다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DNA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배양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네네. 지금 박사님, 이게 어떤 연구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미생물을 주로 다루는 무균 작업대라고 하고요. 네. 지금 불리한 미생물이 잘 자랐는지 뭘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럼 저렇게 동그랗게 있는 저게 미생물이에요, 박사님? 네, 저 미생물 맞습니다. 저기 염 지하수에서 분리한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단위가 뭐 마리 단위 뭐 이런 하나는 한 마리 뭐 이렇게. 아, 미생물적으로는 마리라고는 안 하고요. 네. 콜로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작은 콜로니 하나에 한 1억에서 2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고 1억, 2억 마리요? 네. 그러면 박사님, 미생물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미생물 연구는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연구실은 지하수를 통해서 지하수 유전계에 있는 생태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분광 건역에 있는 지하수 관정 125개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했고요. 지하수 시료에 있는 미생물의 분지부 특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우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미네랄 수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그 생태를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박사님,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현재까지는 그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그 분집 특성만 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시키고 그런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밥이 맛있어요. 밥이요? 네, 구내식당이 따로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어요. 근데 점심이 맛있어서 점심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연구하기가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장비들도 좋은 것들이 많아서 쾌적하게 실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수연구센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